짠! 짠! 야 왜! 왜 나 지금 먹었잖아! 만지지 마 그러면. 재승도 돼? 아 모르지구나. 재승도 응? 술 먹을 줄 알아? 술 맛을 알기나 해? 그러니까 술도 못 마시는 게? 어? 맨날 강요만 하고 강요음처럼 술을 안 좋아하니까요 저는. 너 술 안 좋아해. 술의 재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재승을 데리고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배불러서 문제야? 뭐야 이거? 어 디스펜서 가져왔네? 이걸로 우리 이게 뭐예요? 소주 이상한 소주 디스펜서. 이거 갖고 온 거예요 오늘 저한테 술의 재미를 알려주려고? 응. 비키니의 재미도 알려주려고 세 개 갖고 왔어. 비키니 세 개 갖고 왔어? 어. 나도 두 개 갖고 왔어. 아 왜 세 개 갖고 왔냐면 브라질리언을 안 해가지고 어떤 게 가르치는지 몰라서 입고 결제해야 돼. 오늘 재승 약속해. 절대 술 빼지 않기. 그리고 온전히 우리와 함께 술을 즐길 것. 그러면 오늘 이상한 색들이 많지. 재승이나 먼저 튀지 마. 재승 조개 얘기 금지. 아, 또 부산 간다고 또 조개 얘기 금지. 뭐 큰 조개 좋아해요 이런 거. 물 얘기 금지. 그 조개는 근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산 간데. 근데 왜 부산까지 온 거야? 서울에도 술집이 있고. 왠지 알아? 거기만 진짜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부산에? 기가 막힌 데가 있어. 우리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재승 첫 경험. 재승 첫 경험이잖아. 안 하기로 했잖아. 아니 술 맛을 아는 첫 경험. First 그래. Experience. 나의 첫 경험을. 첫 경험 특별한 데서. 나의 첫 경험을 특별한 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평범한 곳에서 할 수 없잖아. 아 왜? 첫 경험은 그래. 보통 특별한 곳에서 해야지. 보통 어디서 하는데? 계단? 여기서 비상구에서 첫 경험. 거기 신문지 깔고. 아니 거기 계단 앉아서. 제인은 어디서 했어? 나? 잠깐. 난 옥상. 옥상 좋지. 옥상 진짜 좋아. 전망 좋아. 응. 그럼 별. 첫 경험을 위하여. 근데 꼭 그 왜? 첫 경험 얼마나 설레는 그런 단어인데. 너네 설렜어? 아니 나 설레지 않았어. 나도 기억. 나도 환상이 좀 깨지긴 했지. 왜? 또 어떨 줄 알았는데. 그냥 뭔가. 터지고 이러는 줄 알았지. 근데 누구야? 나 속이 아팠어. 아 술 너무 많이 먹어. 술병 나온다니까. 왜? 아니 왜? 난 생각보다 별로였어. 생각보다 왜? 너무 그냥 좀 별로더라고. 좀 작았어. 소주잔? 너 소주잔. 야 좀 비율을 좀 야 비율을 어느 정도 해. 계획이 뭐냐면 지금 부산 가서 점심 룰루 그리고 룩한 가서 냠냠냠냠 석식 먹고 냠냠냠냠 저녁에 오마카세 쫙 쇼크스 준비해놨어. 부산요? 여기야? 응. 중화 요리. 어때 재승? 장성향. 어때? 나한테 소개시켜준 데인가? 응 가자. 올드보이야? 오늘의 재승 미래야. 왜 올드보이가 있어? 어? 그만 주신 촬영지네 여기. 근데 음향사가 많이. 아 여기에요? 뭐? 올드보이 촬영지네. 여기 그런 군만 올드보이에 나오는 군만두가 여기 군만두인가? 네, 군만두 보세요. 아, 이 군만두예요? 네. 재승 누가? 아니 근데 좀 더 방금 한 거 같은데. 아니야. 알 것 같지. 우리는 양산에서 왔어요.
혹시 오늘 풀코스에 조개 관련된 요리가 없나? 조개는 없어. 뭐 조개 구해다 줘? 어떻게 구해다 주는데? 흰흑기탕 들어가면 무슨 소리야. 아니 고기에 조개 삶아 먹을 그렇게. 아, 와, 바로 먹어? 다음 코스 뭐야? 다음 코스는 진짜 결정한데 어디 가? 기장 얘기했었으니까 한 잔 먹으면 말해줄게. 그래. 하시발? 하시발? 짠하고 말하자 우리.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화끈한 게 말해줄게. 우리가 부산에서 아마 제일 진짜 개쩌는 그런 숙소를 찾았어. 그래서 이번에 근데 사실 우리도 안 가봤어. 카페만 보고 와 개쩐다. 진짜 여기 대박이다. 그냥 따라오면 돼. 거기서도 맛있는 술 먹을 거고. 술을 재미를 알려주는 거야? 응. 내가 계속 말했지. 나 진짜 내 인생에서 한번 갈까 말까 하는데 사진 잘 찍어야 돼. 맞아. 근데 거기에 데리고 가는 거야. 가자. 버렸어요. 나 저 읽을 수 있어. 호시카게. 와 여기 근데 진짜 비싸 보이는데? 와 무슨 한국에 일본이 있네? 그 손은 뭐예요? 귀가서. 너무 예쁜데? 아 이러면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와 너 뭐, 뭐야? 일본이야. 향도 완전 일본인데? 헉, 대박. 아마노가와 로얄 테라스라는 객실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 저희 석식과 조식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라서 같이 안내 도와드릴게요. 5시 반? 5시 반? 이때? 응. 여기다 쓰면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식 완료되셨죠? 네. 걷고 들어가는 건데? 여기 맞나? 와 근데 여기 무슨 느낌이 느낌 쫄지 재승? 지금 그 향기 일본 향. 아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이게 오늘 무시? 네. 와. 여기는 이제 일본 제철 맛다. 뭐야? 전부 다 이제 일본식 이름이 다 있어요. 여기는 아마노가 로얄 테라스라고 하는데 아마노가 룰루야. 아마노가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은하수라는. 와 미친! 우와 와 대박! 어쩌놀까? 우와 우와 뭐야? 여기는 아, 얼마짜리예요? 여기는 주중에는 이제 80만원대 정도 되고 아 진짜요? 주말에는 90만원대 정도 됩니다. 아... 근데 그건 있어. 솔직히 괜찮은 가격은 아니야. 식사까지 해보시면 아 우리 식사를 알죠. 아 그 전까지는 저희 약간 조금 반감 살짝 가도 될까요? 아, 우리는 어떤지 예민스트전. 우와 네, 여기는 모리노카게 대한 객실인데요. 오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게 제일 기본.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객실 중에서는 좀 가장 작은 객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원래 여기는 이게 기본 사이즈예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거 차는 데 얼마나 걸려요? 여기가 이제 3, 40분 정도면 가득 차고요. 아, 진짜요? 네네. 와, 진짜 일본 같아. 리얼. 와, 이게 기본. 이게 무슨 향이지? 엄청 향이 나는데. 네, 이게 이제 평양나무인데 이제 저희가 300년대 나무를 이제 히말라야에서 수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피톤치드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부산을 내고 있어요.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나무에서 나는 향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신났어요? 네, 재승 솔직히 진짜 놀랬지? 나 놀라긴... 나 놀랬긴 했는데 재승 놀랐지 진짜 솔직히. 여기 진짜 역대급이다. 너무 좋아.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 아니 나는 되게 기본방이라 해가지고 뭐 없을 줄 알았어. 어 뭐야 웰컴티였나 봐. 어, 진짜 웰컴이네. 저희 웰컴티드리겠습니다. 와. 우와. 우와. 이게 뭐야? 귀여워. 와. 되게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다. 그러게. 이 티야? 나 티야. 해봐. 혼자니까. 어 마셔보자. 녹차가? 아 있어. 야 근데 불어 아니라 여기서 이거 보고 있잖아. 나 리얼 지금 오사카 온 거 같아. 아니야 교토? 교토. 진짜 교토 온 거 같아 진짜. 어때? 제가 오른발부터다? 하나 둘 시작.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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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빨랐어. 아 맞다. 아 내가 알렸다 맞다. 맞추긴 했어. 잘 찍었네. 멤버가 외계인 같은데. 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흑갑 행 아니야? 야 근데 그림이다.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지금? 너무 평온해. 뭔가 되게 평화롭고. 그림 같아. 난 여 풍경 보면서 먹는 거보다 저 얼굴 그 보면서 먹는 게 더 좋지. 아니 저 아니 저 긴상 있잖아. 어. 저기다가 어. 영화 이런 데서 보면 응. 음식 깔아놓고 여기? 어 어 나도 본 거 아니야? 이상한 거 봤네. 아니야 이상한 거 본 거지? 그 아니야. 수시 올려놓고 그런 거 본 거야? 그 몸이야. 난 저 판에다가 제가 그 몸이라고. 아 판이 아니야. 그러다가 수시 올려놓은 거지. 아 진짜 이 새끼들 다 왜 이래. 돈 많아서 맨날 이런 데 오고 싶다. 인정. 난 근데 한 번쯤 올만한데? 이벤트? 근데 제가 특별한 뭔가 특별한 있다. 날에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을 때 올 수 있을 것 같아. 서프라이즈? 아니 커플들도 커플들인데 난 가족들이랑 가족 여행으로 한 번 진짜 솔직히 좋은데 얼마나 사잖아. 부모님들이 이런 데 오시기가 어렵잖아.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오시고 싶다. 어, 우리 엄마 진짜 좋아할 것 같아. 교도 간 거야?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오! 우와! 어? 대박이다. 이렇게 오는구나. 받으면 될까요? 아, 아니죠.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귀여워. 미쳤다. 개쩔지. 뭐야, 이거 야쿠니쿠도 있네? 어. 우와, 좀 봐. 야, 퀄리티가 대박인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인데. 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와 짱이다. 하나 열어볼게. 이거 뭐지? 밥. 아 미소. 미소 지면서 먹어야 된다 했지 내가. 오케이. 와 진짜 괜찮은데? 이거 젓갈. 젓갈 안 하고 이거는 약간 메추리알이랑 그 장조림 같은 전복. 이거? 어 전복 조림 같은 거 같고. 여기 해내. 와 야야 진짜 좋다. 고기도 생각보다 많아. 일단 한 조각씩 먹어보자. 시작할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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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되게 까다롭다. 우와. 술 같아. 나 술이 있었지. 나 이거 근본이. 야 이건 진짜 안 먹는다.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잠시. 짠. 아 이거 레몬을 뿌려놨네. 맞아, 레몬 향을 넣는다. 전복. 아. 너무 좋다. 짠. 이거는 먼저 따기. 네. 아 그래. 와 행복해. 누나 먹어줄까? 이거 먼저 뺐어, 됐지? 아니 안 먹어. 아 뭐 안 먹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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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여? 보여 보여. 카메라에 보여? 살짝. 와! 수족수 감성. 와 너무 좋아. 이게 물 때문에 나무의 향이 더 세게 나는 것 같아. 향 완전 많이 나. 향 진짜 좋아. 와 이거 좋아. 향 진짜 좋아. 향 진짜 좋다. 야 우리 여기에 안주랑 콜라에서 생각치로 딱이야. 진짜 이게 중요해. 아, 술 또 추가하는 거야? 아하. 이따가 먹으면 되지 않을까? 재승, 혹시 우리 살 찍어서 줄 수 있어? 아, 미안. 잘못 찍었어. 그게 뭐야? 괜찮은데? 뭐야, 아니 그 전에 그 사진 왜 이래? 아니 그 전에 그 뭐야? 하나 둘 셋. 아 제일 눈만 봐도 나 코피 있고 아 너무 대가리 커 보이는 게 뭐야? 기가 다시 머리가 큰 거는 못 참고 잘 대승 술이 잘할 수 있잖아. 하나 둘 셋. 아 나 어머니 너무 크잖아. 이거 여행이 같잖아. 아니, 너무... 아니 비율을 낮춰야 돼. 나는 저 그거를 맞지 못했다. 아니 허벅지 큰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아 그건 잘 비율을 맞춰 찍는 게 선정과 임무야. 나 지금 작게 찍어봐. 그걸 작게? 아 나 수련지로 가볼게 이렇게. 하나 그래서 머리가 좀 크지 않지? 더? 더 얼마나? 나 지금 서울로 갈까? 어디까지? 이러면 괜찮아? 나 사진을 못 찍는 거 아, 미안해.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빨리 먹었잖아!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아이 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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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그죠? 예쁘다 예쁘다. 와 레전드야? 허벅타기 인정. 우 재밌다. 아, 야, 진짜 맛있다. 갔다 올래, 편의점? 편의점 왜 갔다 오냐, 지금. 아, 진짜. 얼굴은 좀 시한폭탄 같은데.
나 술 지어. 야. 할 줄 아는 건 그냥 취해갖고 팬티 찾는 거 말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 팬티 어디 있어? 팬티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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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